누님, T사에서도 온 연락 받았죠? 어? 그런 게 왔었나? 아, 어떡할 것 같아. 어제 같은 골목 출신들끼리 만나서 술판 벌였대. 가게 하나 전세 내고 진탕 마셨다고 하더라. 하, 또 얼마나 마신 거예요? 야, 레이! 아직 술 덜 깨서 머리 울리니까 설교할 거면 한 시간 뒤에나 해. 게다가 뭐예요, 이 영수증 내역은? 사무소 돈으로 결제까지 하셨네. 오늘도 워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곧 UW212 워프 열차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 수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차례네. 워프는 매번 탈 때마다 속이 안 좋단 말이지. 제발 저번처럼 진상만 부리지 마세요. 그나저나 이번 의뢰는 의외네요. 알사로부터 온 의뢰라니. 알사에서 직접 맡길 정도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어중간한 사무소를 그냥 찔러보는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의뢰 담당자 이름 뭐라고 적혀있냐? 토끼팀 대장?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지? 또 저러시네. 바로 그 묘라는 녀석이 어제 나와 같이 술잔을 나눴던 오랜 친구 중 하나라 이거야. 그럼 묘가 꿀 좀 빨 수 있는 일을 주겠다 하더라고. 자기한테 마진 좀 띄워주면 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던 거네요. 아, 기분 좋아서 사무소 카드도 써가며 확실히 접대했지. 묘라는 친구분은 믿을만해요? 아이, 성격이 지랄맞아서 그렇지 속은 괜찮은 친구야. 이번 일도 이상한 거면 평생 저주할 거예요. UW212 공간이동 열차 탑승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얼마만의 휴가야. 워프는 처음 타보는데 괜찮겠지? 당신도 참 걱정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워프를 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여러 사고가 났다고 들어서. 걱정되면 그냥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눈 꼭 감고만 있어. 그냥 딱 달라붙어 있을게. 나 열차 안에서 토해도 알아서 처리해라 레인. 누님, 제발 좀. 승객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발하네요. 매번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 안전벨트 애초에 의미가 있긴 한 거야? 형식상이겠죠.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고요. 10분 뒤 워프 시작합니다. 으휴, 애기처럼 딱 달라붙어 있기는. 혹시 모르잖아. 출발하고 10초만 있으면 바로 딱 도착이라니까?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줄게. 아, 저 지랄하는 녀석들이 왜 우리 바로 앞좌석이지? 다 들리겠어요. 워프 중에는 절대 열차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좀 붙일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 그래봤자 10분도 안 걸릴 텐데요. 아, 몰라. 누님, 눈 좀 떠보세요. 아, 이번에는 또 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출발한 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메어리? 워프 시작하면 10초 만에 도착한다며. 그러게. 원래는 10초 만에 딱 도착하는데. 뭐야, 우리 똥 밟은 거야? 워프는 최근 10년간 무사고였는데 말이죠. 이대로 공간에 갇히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차하면 힘으로 뚫고 나갈 거야. 정신 나간 소리예요. 워프 중 문을 열면 밖으로 빨려나간다고 경고문에 써 있잖아요.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여긴 어디인 거야? 안전벨트도 풀리지 않아. 토미, 곧 해결될 거야. 미안해,
내가 괜히 워프를 타자고 해서. 열차 상태를 보아서는 아직 가동 중인 것 같은데. 야! 너네 연장 꺼내! 이 엿 같은 안전벨트 잘라낼 거야. 아, 미치겠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갇혀있는데 아무 조치도 없는 거야? 열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다들 묘하게 감정적이고. 웃긴 건 31시간이나 지났는데 전혀 목이 마르거나 배도 고프지 않다는 거야. 이 망할 문은 흠집조차 안 나네. 정말 꼼짝없이 갇혔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다른 사람들도 좀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우리 도박 한번 해보자.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써보자는 말이야. 초대장이네요? 묘한테서 받은 물건이야. 지금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여기 펜이요. 저도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워프 고장이라니. 체간에 알려지면 W사 입장에서는 꽤나 곤란해지겠는데. 원래는 10초 만에 도착해야 했던 거지? 맞아. W사의 특이점으로 만들어진 워프 열차는 아무리 멀리 있는 정거장이라도 10초 만에 도착하거든. 그런데 30초도 아니고 30시간이나 넘게 연장되는 건 치명적이지. 특이점도 고장날 수 있는 거겠지. 역시 완벽한 기술은 없다는 건가. 그나저나 설마했던 녀석을 곧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 저 사무소에 아는 녀석이라도 있어? 아니. 그럼 토끼팀 대장이라는 묘? 맞아. 하, 알사의 대장 중 하나와 인맥이 닿아 있었다니. 올가란 녀석도 그렇지만 너도 소환이 대단했구만.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좋은 꼴은 못 볼 것 같지만 말이야. 뭐야,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었어? 아니, 그럴 것 같긴 했다. 뭘 기대한 거야? 나하고 웃으며 얘기할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 혹시나 했어. 알사 녀석들은 해결사와 본질적으로 달라. 하는 일은 해결사와 비슷해 보여도 일의 처리 규모와 마음가짐이 확연히 다르지. 날개 중 하나면 그 정도는 되어줘야겠지. 여유만만이시네. 이야, 이거야말로 순간이동 아니야? 망할 W사 특이점보다 빠르고 확실하구만. 이렇게 얼렁뚱땅 일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초대장은 알사에서 받은 거라면서요. 미카, 이 녀석 입 좀 막아. 더 듣다간 이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아. 레인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네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예예, 내 편은 하나도 없지. 내 상황 판단 능력 덕분에 그 망할 열차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환영합니다, 손님. 저도 반가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분 술도 좀 드셨고. 이해합니다. 술에 쩔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익숙하거든요.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 건지 알아? 당신들이 도서관에 초대된 손님이란 것밖에는 모르겠네요. 묘한테서 전해들은 것보단 성격이 싹싹한데?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일은 엘사와 도서관의 관계를 좀 파악해보려는 일이었거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아시는군요. 그리고 이거 사람 아니다? 기계지. 괜히 속 긁지 말고 초대장에 적힌 것들만 챙기고 돌아가죠. 까놓고 좀 물어보자. 도서관과 엘사가 무슨 관계인지 알지? 묘가 그러는데 네가 도서관에 있다는 것은 무조건 엘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고. 책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죠? 죄송합니다. 입장하도록 할게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알사에서 왜 관심을 가지는지 짐작가는 건 있어? 엘사는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알사는 하루아침에 주요 고객을 잃었으니까 여러모로 조사하고 싶겠지. 알사의 주요 고객이었군. 확실히 엘사와 그 둥지 자체가 지닌 무력은 특별할 게 없었지. 둥지 단위로 알사를 이용할 정도면 정말 중요한 고객이었겠어. 그리고 협력 관계였지. 알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부 엘사가 공급했으니까. W사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날개 셋이서 짝짝꿍했단 거구만. 있는 놈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아래로 돈이 안 들지. 나한테 불평을 해도 소용은 없어. 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그래, 날개든 뒷골목이든 피 고용이는 까라면 까는 대로 굴려지는 거지. 어금니 사무소가 방금 전 워프 열차에 탔어. 녀석들한테 관측장치 붙여둔 건 확실하지? 응. 보노, 관측 상황은 어때? 달로기도 도와주고 있지만 영 쉽지 않아. 이번 일로 실마리라도 잡히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물어본 거지만 이건 확실하지? 몇 번이나 말해. 추적 못하는 경로로 이어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지팡이 사무소가 제시한 거래니까 믿어도 될 거야. 철석같이 믿고 있네.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이점에 대한 비밀을 어설프게 건드리다가 꼬리 밟히면 보험 혜택이고 뭐고 얄짤없이 인생 끝이야. W사 뒤에는 R사가 있으니 그렇게 겁내는 게 이해는 가.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둘 거야? 그만두지 못하니까 이 꼴이지. 워프 열차 5분 후면 출발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키지 않는다니까. 어금니 녀석들에게 부착해둔 요상한 관측장치로 인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지팡이 사무소에서 직접 준 장치잖아. 도시에서 정말 몇 없는 귀한 장치라며. 그리고 그 성능은 우리가 직접 검증해봤고. 도시에 별천지 같은 기술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소편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자, 출발했어. 좋아. 이제 10초만 기다리면 된다. 5, 8. 아직은 인과 어쩌고 기록 장치가 무사히 작동하고 있어. 오. 뭐야? 잠깐, 이거 이상하잖아? 실종됐어. 관측 불가 상태야. 워프 열차를 탄 상태였는데 사라졌다고? 아직 도착하기도 전인데.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역시 그렇게 편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다고 했잖아. 탓하지 마. 기계 고장은 아니야.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혹시 특이점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눈치채고 일부러 기계를 고장낸 거 아니야? 쉽게 고장낼 수 있는 장치가 아니야. 그럴 능력이 있는 놈들도 아니었고.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어쩌면 W사가 특이점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방해 전파를 보낸 것일 수도 있어. 지팡이 사무소 녀석들은 이런 거 하나 조사 안 해뒀던 거야? 이 여관에 혹해서 이런 엉터리 일이야 하고 있다니. 그만 좀 쫑알거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보란듯이 어금니 사무소 측이 적혀있어. 말도 안 돼. 사라진 지 1분도 채 안 됐어. 도서관이라면. 그래 알고 있어. 해결사든 조직이든 만남의 도서관 이야기뿐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 이상한 곳에 우리도 들어가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어간이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녀석들의 책을 보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일이 여기서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역시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있네. 당연하지. 특이점이 가져다주는 돈이 얼마나 대단한데. 엘사도 특이점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꽤나 공들이지 않았어? 연기전쟁 이후 세워진 친환경 에너지 회사. 덕분에 그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연기가 사라졌다고. 말했잖아? 난 갇힌 채 대본만 읊었다고. 만약에 특이점을 알아내면 바로 뺏기는 거야? 그럴 리가. 저 녀석들도 지들이 쓰는 게 아니라 단서라도 잡아서 다른 날개나 거대 조직에 넘기려는 거겠지. 그 이후로는 특이점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거나 할 거야. 특이점은 특허가 걸려 있어서
바로 가져다 쓰기에는 위험성이 커. 무엇보다 그 특허는 머리가 관리하고. 결국 다 돈이네. 그나저나 나는 전에 그 워프 열차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손님부터 받는 게 우선이야. 이번 내부도 관측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는 보여도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뒤틀린 것 똑같이. 설마서 죽겠네. 환영합니다, 손님. 어떻게 어금니 사무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분명 워프 열차에 타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단 몇 초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특이점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드는 것처럼 도서관의 비밀에도 큰 대가가 따르겠죠? 멍청하게 당연한 걸 물어봤군.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특이점과 다를 바 없다면 도서관이나 책도 충분히 그만한 돈이 된다는 거군.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엘사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W사는 빠르고 확실한 이동수단. 그렇다면 R사의 특이점은 무엇일 것 같아? 효과적으로 살인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특이점이겠지. R사를 이용했던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지만 난 그런 세세한 일까지는 몰라. 그래도 지켜본 바로는 확실히 많은 수의 토끼와 개개인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월등히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잘 처리해줬으니까. 그럼 그 원리는 무엇일까? 알사의 수뇌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어. 다들 꽁꽁 감춰두는데. 뒤틀림이든 환상체든 과정은 안 보이고 결과만 있다고 했잖아. 다른 특이점들도 비슷해? 결과만 소비할 뿐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 그게 속 편하니까. 기술을 이용하는 중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궁금해하지 않지. 돈 쓰는 사람들은 돈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딱히 궁금해할 이유가 없잖아. 엘사도 그러지 않았어? 맞아. 결과만 필요했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든 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됐어. 그쪽도 그랬다면 다른 날개들도 별반 다를 게 없지. 메어리, 지금 여기가 어디야? 얼마나 지난 거야? 토미, 깨어났구나.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10일이요? 정신이 좀 드세요? 3일 동안 기절해 있었습니다. 워프 열차는 10초 만에 도착하는 게 아니었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토미 씨. 아, 당신 이름은 옆에 계신 연인분께 들었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신 재헌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자기가 기절한 사이 이분이 간호해주셨어.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이에요. 워프 열차는 숱하게 이용했거든요. 늘 10초만 눈 감으면 쾌적하게 도착했는데 말이죠. 선생님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나요? 나도 전혀. 이런 결함은 W사 입장에서도 치명적일 텐데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이 이상한걸? W사 걱정이나 할 때예요. 여기 갇혀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토미, 사실은... 제가 말할게요. 3일간 잠드셨던 토미씨, 지금 갈증을 느끼시나요? 기절해 있는 동안 그 어떤 수분 섭취도 없었는데요. 목이 마르지 않네요?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굶주림이나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정확히는 생명 유지와 관련한 생리현상에는 그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거기까진 모르겠네요. 잠시 기다려보죠. 우리에게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요. 시간인가요? 토미, 힘들면 다시 눈 좀 붙여도 돼. 내가 여기 옆에 항상 있을 테니까. 나도 그래, 메어리. 꼭 옆에 있을게. 토미, 토미! 메어리,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토미, 눈 좀 떠봐. 큰일 났어.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거라 생각은 했지만. 대체 무슨 일인데? 옆 칸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잘 봐. 잘 보라고!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2주 넘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법이지. 저 사람 지금 자기 목을 그은 거예요? 뭐? 이건 흥미로운걸? 선생님? 확실히 에일린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었군. 이거 봐. 목이 반쯤 붙어있는... 바로 죽지도 못하고 있잖아. 토미! 토미! 이리 와, 메어리. 아, 토미 씨. 일어나셨군요. 평생 기절할 시간을 이번에 다 쓰는 것 같네요. 메어리 씨는 정신적 충격이 크셨나 봐요. 그러게요. 아직도 자고 있네요. 저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에 목을 그은 사람은 다른 열차 칸으로 격리했습니다. 300명이나 탄 열차 안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한둘은 아니겠지. 격리라면 죽은 게 아닌가요? 그렇게나 피를 쏟으면 죽었을 텐데 시체에게 격리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놀랍게도 그래요. 동맥이 절단되었는데도 살아있어요. 터져나오는 피가 바닥에 흩뿌려졌는데 그 피와 살점이 몸에서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피 한 방울 정도는 바닥에 튀거나 스며들 법한데 그 사람과 한 몸인 것처럼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은 유지한 채 의사 표현을 하고 있었죠. 아마도 계속 목이 살린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대체 뭐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미안해요, 토미 씨. 늘 같은 대답만 하는 것 같군요. 아니에요. 엘레나 씨에게 모든 대답을 부탁하는 제가 나쁜 거죠.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지. 그게 뭐죠? 아마도 이 일이 시작이라는 것.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겁니다. 부디 옆에 있는 연인분을 위해서라도요. 네, 그래야죠. 토미.
이름이 역한 미호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벌써 열차에 30냥 중 5냥이 자살자들로 채워졌대. 걱정하지 마, 메오리. 아직 우리 칸 사람들은 힘내서 이겨내고 있잖아. 저 엘레나와 재현님 덕분이지. 우리 칸뿐만 아니라 인접한 6칸 정도는 저분들만 믿고 버티는 것 같거든. 맞아. 의사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침착하셔서 우리도 안심할 수 있지. 맞아요. 엘레나님과 재현님이 아니었다면... 메오리, 괜한 말은 하지 말자.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7량을 포함한 5에서 15량은 아직 간결하고 있지만 15량부터는 심각합니다. 3일 전만 해도... 맞아요. 19량은 벌써 죽은 자들로 가득하다고 들었어요. 무차별적으로 들이닥쳐서 사람들 몸을 파헤치며 마치 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고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자고 서로 죽고 죽이다니. 죽은 건 아니지만... 메오리, 팔다리 덜렁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맞아. 우린 견뎌야 한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해집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엘레나님, 재현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동생들도 그런 놈들에게 당하면 어떡하나요? 소중한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겠지? 적어도 언제 해방될지 모를 기나긴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네, 맞아요. 그렇다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재현님,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저도 토미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토미도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다면 저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다니요? 소중한 사람들과 갈라놓으려는 15량 이후의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쳤어. 모두 미쳤다고. 토미 씨,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토미, 저분들을 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여. 물론 나도 충격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토미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해, 메오리.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토미 씨, 이곳에 넘치는 건 시간이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안 해. 선택에 맡길 뿐이야. 할게요. 한다고요. 토미! 결정하셨군요. 14량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보고 왔어. 이미 놈들한테 당해서 고통에 눈을 까디집고 침만 흘리고 있어. 메어리, 널 그렇게 되도록 둘 수 없어. 토미, 나도 마찬가지야.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를. 토미, 상태는 어때? 잘 모르겠어. 그래도 이제 안심이야. 네 심장 고동 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지거든. 나도 그래.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10량까지는 무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 덕분이죠.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서로를 지킨 거죠. 선생님, 10량에서 급하게 지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토미 씨, 메어리 씨, 10량으로 가서 그들에게 힘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저희는 싸움이라고는 안 해봤는데요. 힘도 그다지...
분명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새로운 몸에 힘을 줄 겁니다. 선생님들만 믿겠습니다. 자살자들을 우겨넣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게 되었네, 토미. 그러게 말이야. 선생님들 말대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어. 목사발을 내도 꾸역꾸역 기어나온단 말이지. 그래도 당분간 잠잠할 거야. 마을에 잘 돌아왔습니다, 토미씨, 메어리씨. 토미와 메어리야말로 우리 사랑마을의 영웅이지! 토미, 메어리, 멈춰! 왔네, 토머리.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동안 별일 없었고? 늘 똑같아요. 피땅 녀석들을 네모로 접을지 세모로 접을지 고민하는 정도? 훌륭하네. 고통을 즐기는 놈들이니 당하는 입장에서도 좋아하겠지. 저기, 아빠는? 잠시 앞칸에 일을 보러 갔어. 그래서 무슨 일이야, 엄마? 드디어 재밌는 물건을 받았거든. 엘린이 말한 대로라면 그들도 볼 만큼 봤다는 거겠지. 재미있는 물건? 도서관의 초대장. 전에 도시전설로 유명했던 그 도서관, 몰라? 너희 좌석 뒤에 있던 해결사들이 이 초대장을 받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잖아. 미안해, 엄마. 도서관이 뭐야? 전이라니 언제를 말하는 건데? 아, 그렇지. 아이고, 미안해라.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우리가 멍청해서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마 그분이라면 분명 조금 웃겨서 눈물이 나버렸을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발 벌만은 주지 마세요. 꾸짖는 게 아닌걸. 벌도 없을 거야. 자, 받아. 그것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명하면 돼. 혹시 무사히 그 종이에 적힌 책을 들고 온다면 성공이야. 상을 주도록 할게. 상? 좋아요. 어차피 못 돌아오겠지만 말이야. 뭐야, 724,284일? 저기, 괜찮아? 속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역경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토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쉽네. 아무래도 저런 걸 보면 그렇지. 도대체 저 열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1000년 넘게 멈춰있는 거야? 밖은 괜찮은 거야? 내 생각에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우리도 저거 넋놓고 보다가 시간이 미친 듯이 흘러버린 거 아니야? 우리는 인과의 단편만 보았기 때문에 한 시간도 안 지났어. 그래도 도서관 밖은? 아마 밖에 시간도 안 지났을 것 같아. 저 손님은 특별해. 반드시 책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 처음이야. 마을 밖을 벗어나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 올 수 있다니. 환영합니다, 손님. 아,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죠?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입니다. 사랑마을의 토마리 에요. 엔젤라, 전 엄마가 여기에서 책이라는 걸 가져오라 했어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토미와 메어리를 기억하나요? 토미? 메어리? 그게 누구죠? 신경 쓰지 마세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Yes, I have been so afraid. Yes, I have been so resistant, consistent, indifferent. It's hard to put that in an admirable sentence. I'm sorry, actually, not really. There's just so much work, too much work to be done. Committed to commitments. Hiding my indulgence. The freedom we sacrifice for love. You also gave me home the first time that I thought. You gave me loyalty, more patience, and persistence. And every lesson, it's hard to each other, blood is thicker than the truth.